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잊을만 하면 각설이 마냥 또 돌아오는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인데요. 날씨도 좀 쌀쌀해졌겠다. 우리 피부 너무 건조하고 요즘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추운 겨울에 딱 어울릴 만한 스킨케어템부터 메이크업, 그리고 바디용품과 생활템까지 고루고루 추천해보는 꿀템만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캡처두를 준비 낭낭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고요. 본품은 훨씬 더 크고요. 저는 미니미 사이즈, 한 손에 쏙 들어가든 50ml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좋아했던 미스트긴 하지만 다시 또한번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맘때만 되면은 얘만큼 휘리릭 빠르게 속 건조를 잡아주는 게또 없더라고요. 이거는 스프레이 세럼인 만큼 위에 오일층과 수분층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사시키기 전에 꼭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극극극 건성의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안하고 나온 다음에 토너를 뿌리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퍼스트 스프레이용으로 바로 분사를 해주기도 하고, 그냥 중간중간 작업하면서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중간중간 뿌리기도 하고요. 너무 건조할 것 같다 하는 날에는 미니미 사이즈니까 그냥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슉 뿌려도 될 만한 크기라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이 달바가 정말 좋은 게 얘는 즉각적으로도 속건조가 잡히면서 어떤 스프레이들은 뿌리고 난 다음에 5분, 10분 뒤면은 금방 얼굴이 쪽쪽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뿌리고 난 다음에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향도 약간 시트러스의 은은한 꽃향이 나는 누구나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향이고, 우선 무엇보다 우리 메이크업 한 다음에 분사력 똥같이 빡빡 나오는 그런 애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개 분사로 굉장히 골고루 잘 퍼지면서 메이크업을 망가뜨리지 않는 딱 알맞은 정도의 분사력이라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정말 딱요 시기에 알맞은 스프레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요 작은 사이즈 구매하셔서 정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밖에서 수시로 뿌려주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짠! 다들 올리브영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10초에 한 개씩 팔릴 만큼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이게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2년 연속으로 1등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상을 기념해서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최초로 더블 기획 세트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원래 본품은 200ml인데 무려 100ml가 업된 300ml의 요 대용량 사이즈가 두개 들어간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그래도 착한 가격인데 가격 더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꼭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장점 세 가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클렌징인 만큼 세정력이 좋아야겠죠? 근데 제가 꾸덕한 마스카라를 많이 올리고 마스카라를 한두 번, 세번 레이어를 하는 편인데도 정말 말끔하게 지워질 정도로 세정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클렌징 오일에는 14가지의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주제인 겨울청 올리브영 추천템에 너무나 잘 맞게 좀 뻑뻑함 없이, 건조함 없이 클렌징을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저는 워낙에 클렌징 러버라서 사계절 내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지만,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겨울철에는 워터 종류보다는 저는 무조건 클렌징 오일을 더더욱 강력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뭉독자분들 중에 이상하게 요즘에 더욱더 세안하고 나서 땡긴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약산성 클렌징 오일이라서 저 같은 예민보스 피부에게도 아주 순하게 클렌징이 잘 되거든요. 게다가 제가 블랙헤드가 꽤 있는 편인데, 저는 블랙헤드는 따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클렌징 오일로 좀 롤링을 많이 해서 녹여내는 게 훨씬 더잘 맞는 타입이거든요. 1, 2분을 좀 충분한 양을 적셔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도 자극 1도 없이 아주 순하게 말끔하게 피지가 나옵니다. 근데 블랙헤드 외에도 화이트헤드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까지 깔끔하게 아주 순하게 정리가 되니까 꼭 한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잘 쓰셨던 분들은 쟁이기용으로, 그리고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12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무려 34% 할인 중이니까요.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드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추워서 나가기 귀찮으신 분들도 집에서 오늘 드림으로 탁탁 이렇게 주문을 해보셔서 한번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짠! 이거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 제가 요즘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라서 또 한 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 고민들 중에 건조함만큼은 진짜 이 리얼베리어 때문에 많이 잡히고 있지 않나 해서 요즘에 여러분들도 얼굴이 많이 건조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얘는 이름도 익스트림 크림인 만큼 정말 익스트림하게 보습에 아주 짱짱한 기가 막힌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가을철에는 토너를 바르고 세럼이나 앰플 바르고 마지막 이 크림 하나를 발라줬는데, 요즘에는 한 스텝을 더 추가해서 토너 바르고 세럼 앰플 바르고 일반 크림을 소량 바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번 막을 씌워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크림을 올려주고 있어요. 진짜 꾸덕한 텍스처인데도 불구하고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 피부 결이 한번 정돈이 되면서 메이크업이 오히려 더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만능 크림이라서 올리브영 가시면 이 친구도 한번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는 끝이 났고요. 이제 또 건조함과 관련된 겨울철 바디용품 한번 추천 갈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또 보여드렸죠. 아로마티카 오일인데 바디 오일. 이거는 바디 오일은 저는 여름철 제외하고는 봄, 가을, 겨울 그냥 항시 다 써주는 제품이에요. 보면 오일이 그냥 똑똑 떨어질 만큼 조금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텍스처가 살짝 가볍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손에 비벼가지고 쓱쓱 바르기 되게 편한 가벼운 텍스처예요. 그리고 또 이게 향이 끝내줍니다. 제가 또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향 중에 하나가 네롤리잖아요. 근데 얘가 네롤리랑 패출리가 섞여 있어서 좀 그 은은하고 제가 좋아하는 자연적인 스멜을 갖고 있는 그런 깔의 향인데, 요거 밤에 샤워 샥 하고 나와서 좋아하는 파자마 입고 오일 뿌리고 마사지 이렇게 돌려주면 너무 힐링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바디크림이랑 섞어서 활용을 해도 좋으니까 확실히 겨울에 다리 같은 데나 팔 특히 갈라지고 쩍쩍 이렇게 건조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아주 참 좋은, 좀 가볍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도 향과 관련된 바디 제품인데요. 짜란! 보기만 해도 너무 패키지가 예뻐. 얘는 허스텔러의 니어바이 바디워시 데저트 우드라는 향이에요. 저한테는 극극 호인? 좀 스파이시하고 베티버가 메인인 조금은 중성적인 우드 향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말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로마티카의 약간 데일리스럽고 맑고 상쾌한 이렇게 이런 향보다는 진짜 좀 저기 어디 되게 고급진 사우나? 고급진 스파 가면은 날 것 같은 그런 우드 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직접 구매를 하실 때 한번 매장 가서 맡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깊고 뭔가 우디한 향이라서 그런지 봄이나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좀 더 잘 어울리는 향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허스텔러 또 좋아하는 이유가 비건 브랜드잖아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샤워를 딱 하고 나오면 되게 순하다는 느낌과 식물성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조금 더 보습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감성적인 이런 패키지부터 뭐 향도 그렇고 뭐 보습감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건조한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쓰셔도 좋고, 저는 선물용으로 요거 바디로션도 같이 있거든요. 세트로 선물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워낙에 중성적인 향이라 그런지 남녀 구분 안 짓고, 저도 욕실에서 오빠랑 같이 이 제품을 쓰거든요. 근데 오빠도 이 냄새 너무 좋아할 만큼 특별히 성별을 타지 않는 그런 향이라서 남자든 여자든 선물 주기 좀 좋은 향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제는 뷰티템들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쿠션부터 짠!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주 신상이죠? 페리페라의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저는 2호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도 요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했고,
겨울철 쿠션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은 좀 촉촉함이 유지가 되고 피부 표현도 약간의 광택감이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피부 표현은 약간 세미매트 정도의 블러리한 표현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워낙에 건성이라 그런지 세미매트 쿠션으로 나온 제품을 겨울철에 쓰면 저한테는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좀 이렇게 촉촉한 쿠션을 써줘야 그나마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세미매트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습감이 있는, 수분감이 있는 쿠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제품이 그 니즈에 완벽하게 맞아들었어요. 처음에 찹찹찹찹 두드릴 때는 약간의 쿨링감도 느껴지면서 수분감도 차오르고 되게 촉촉하게 표현이 되는데 저 얼굴에서는 한 30분만 지나도 수분은 좀 많이 죽고 지금 이 정도의 광이 남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얼굴이 막 매트해 보인다거나 전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는 촉촉함을 남겨주면서 또 불필요한 유분감이 과하게 많지 않은 그 정도의 쿠션이라서 저한테는 아주 마음에 드는 피부 표현이었어요. 저 오늘 지금 화장한 지 한 5시간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너무 수정 한 번 없이 아주 너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크닝이 없다는 점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철 쿠션은 요놈으로 저는 갈아타기로 마음을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얼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짠!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블러셔. 오랜만에 블러셔를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얘는 삐에 블러셔 멜로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1호 비포 블러싱, 얘는 5호 럼미라이트라는 컬러예요. 요런 컬러들인데 사실 이 비포 블러싱은 진짜 가을에 그냥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요즘에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얘는 조금 더 겨울로 넘어가면 오늘 제가 바른 것처럼 좀 화사하게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특히 럼미라이트는 여쿨라에게 정말 최적화된 형광등 빵 켜주는 그런 컬러라서 한때는 품절 대란이 있었을 정도로 유명한 컬러더라고요. 근데 하고 많은 블러셔 중에 왜 얘냐고 물으신다면 얘는 텍스처가 기가 막혀요. 얘는 브러쉬로 바르는 가루 타입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찍어 바르는 젤리 형태의 블러셔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발릴 때 말캉말캉하게 좀 폭신하게 느껴질 정도로 블러셔 자체가 좀 수분감이 있는 타입이에요. 막상 볼 위에 올리면 이렇게 파우더 바른 것처럼 되게 착 붙어서 올라가는 편이에요. 저희가 많이 아는 젤리 블러셔는 이렇게 물기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손자국 그대로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같이 지워져서 블렌딩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얘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정말 얇게 예쁘게 블러셔가 올라가요. 게다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건조하니까 파우더 블러셔를 좀 많이 올리면 여기가 떠 보인다거나 이 볼 부분이 되게 건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건조함이 없어요. 어쨌든 수분감을 약간 갖고 있는 젤리 텍스처라 그런지 1도 건조함이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겨울철에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제품은 진짜 꿀템 보여드릴게요. 그 어떤 것보다 생활 꿀템일 수도 있어. 짠! 이거는 파티스마트의 소프트츄라는 제품이에요. 이 파티스마트가 뭐냐면 알콜 러버들은 알만한 숙취 해소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 히말라야 우리 립밤 나오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든 브랜드라서 저는 처음에 이게 같은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여기 보면 For Hangover Relief라고 써있어요. 행오버가 숙취를 좀 릴리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파티스마트를 따로 직구해서 먹곤 했었는데 사실 귀찮기도 하고 가격도 가격이고 그래서 잘 안 시켜 먹고 있다가 이번에 올영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씹어먹는 그런 캔디류라서 조금 더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국내 브랜드 막 컨디션 젤리 형태 맛있는 거 레디큐 막 많이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저는 파티스마트가 한 탑 1, 2에 들 정도로 그 다음날 되게 깨끗한 숙취가 좀 덜한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에 이렇게 냄새 맡으면 한약과 사탕을 섞어놓은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뭐 지금 술을 안 마시긴 했지만 맛 표현을 한 번 더 해보고자 먹어볼게요. 약간 영양갱보다 조금 더 딱딱한 젤리 형태인데 맛있는데? 당연히 젤리를 사먹는데 이 맛이면 안 사먹겠지만 숙취 해소제 치고는 되게 맛있는 편인데요?
게다가 10개가 들어있고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좀 연말에 약속 많은 분들 아니면 친구들한테 하나씩 야 이거 먹어봐 하고 주기에도 아주 좋을만한 작은 사이즈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술 드시기 전에 하나 야금야금 먹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구하기 조금 힘들었던 게 올영에 들어왔으니 연말에 우리 약속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올영을 싹 털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보여드렸던 제품이 반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반인 이유는 그만큼 정말 잘 쓰고 있는 거는 또 보여드리고 싶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갖고 오는 거고 새로운 제품도 저와 너무 잘 맞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것만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